네 예. 고맙습니다. 아, 어, 저희가 30분 정도 토론을 해야 되고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30분이 많지 않아서 일단은 어, 사전 신청 시 주신 질문들 한번 쭉 제가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선생님들께 주신 특별한 질문도 한번 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공통적이네요. 첫 번째는 전공 솔림 현상에 대한 대응 방안이 무엇이 있었느냐 이게 제일 걱정이신 것 같아요. 관련해서 저도 궁금했는데 특히 우리 김범수 학부장님하고 방청욱 차장께 님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걱정된 건 아니었는데 사실 우리도 되게 걱정을 했거든요. 이게 다 경영학과하고 다 컴공과 가는 거 아니냐 이게 한동대와 서울대만의 현상일까? 아직까지도 이 방송 청취하시는 많은 분들이 특히 취업을 중시하는 지방 대학의 경우에는 안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전공 쏠림 현상이 적어도 왜두 대학은 그렇게 걱정스럽지 않게 되었을까? 저는 그거 나중에 꼭 여쭤보고 싶은데 공통 질문이 있었고요. 전공 선택이 선택을 지원하는 방안, 역 당연하죠. 어떻게 전공 선택을 지원할까? 이 다른 모든 분에게 어떻게 전공 선택을 지원할 수 있을까? 무심플하게는 뭐 학사 지도 교수를 많이 뽑아라. 상담을 많이 해라. 그런 면에서는 저는 전북대 우리 최 부처님께 아까 다면적 지원 방안 상당히 저는 임프레시브했어요. 마음 건강부터 다면적 지원 방안도 있었다. 그리고 당연히 중도 이탈 방지 방안. 이거는 다시 좀 송구하지만 지방 대학에서 많이 걱정되실 것 같아요. 이게 뭐 사실 우리 가지고 있는 믿음 신화, 신화 중에 하나가 전공에 꼭 쌓여있고 그렇게 MT도 가고 술도 마시고 어울리고 수업도 같이 들어야 못 도망간다. 이런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막 섞어가지고 근데 아까는 뭐 담임교사제, 팀교사제도 있긴 한데 어 이거 중도 탈락하면 어떨까 이런 질문이 공통 질문이 있었고요. 어 이거는 아마도 서울대학하고 방 저기 한동대 케이스 같은데 그래서 성과가 뭡니까 지금 사실 우리 한양대나 우리 전북대나는 이제 막 한번 기지개를 펴는 단계라서 이두 대학은 그래서 도대체 성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이제 궁금하죠 성과 없는가 할 필요가 없으니까 어 역시 신입생 모집 전략 이 대목에 있어서는. 금방도 우리 성창수 협의회장과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많은 대학이 그 우리는 그 뭐랄까 전공용어로는 전통형 학생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오는 학생, traditional student라고 하는데 많은 대학들이 성인 학습자 또는 외국인 학생 등 소위 말한 비전통형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기 들어올 거예요. 그런 학생들도 포함한 신입생 모집 전략. 근데 이건 좀 번외 얘기긴 한데. 만약 서울대나 한동대처럼 무제한으로 어느 과든지 학점에 관계없이 가라고 하면 모든 대학들이 통으로 뽑기 시작하면 대학 서열화가 고차가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특정 대학의 특정 학과는 그래도 수렁했는데, 이제는 뭐... 어 어느 대학 가면 무슨 학과든지 다갈수 있으니까 뭐 제가 교육 정책을 연구하는 자라서 그런 걱정도 조금 되는 면이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알 수는 있지만 교육부에서 과장도 와 계시고 사무원도 와 계신데 만약 그 매듀형이 이제 복잡해서 알 수는 없지만 뭐 전부 다한 통으로 뽑고 무제한으로 학과를 선택하게 하면 학교가 쭉 줄을 설수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야 근데 어느 대학은 뭐 공대가 세고 어느 대학은 무슨 과가 세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고등교육 생태계의 다양화 관점에서 맞는가 이런 고민도 좀 됐었고요 마지막 공통 질문은 당연히 이걸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전산 지원 시스템 또 몰렸을 때 아까 한동대 경우에는 뭐 학기별로 어떤 학년별로 다 재배정하고 사실 저도 궁금했어요 제가 이제 본부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공간 한번 가져가면 안 내놓을 텐데 이거 공간 재배정이 그렇게 쉽게 되나 그런 산동대 교수님은 참 착한가 보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렇습니다 그런 공통적인 질문이 있다는 걸좀 염두에 두시고요 제가 한번 먼저 각네 각 분에게 한번 여쭤보겠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서로서로 발표를 들으셨을 텐데 아 이거 이거는 참임프레시브하다딴 대학 케이스지만 또는 이거는 내가 발표했지만 딴 대학이 좀 귀담아 들어도 좋겠다. 순서대로 한번 원밍업 차원에서 우리 김범수 학부장부터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아,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부장을 맡고 있는 김범수 교수입니다. 오늘 저희 대학 사례를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성균관대를 비롯해서 한동대, 전북대 그다음에 한양대 사례를 이렇게 들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사실은 이제 저희 학부에서 2009년에 설립하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학부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좀 어,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 이게 서울대에서만 이런 자유전공학부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대학에서 많이 좀뭐 중간에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자유전공이 위기다, 뭐 폐지 도미노, 뭐 이런 언론 기사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뭐 다른 뭐 특별의 어느 특정 대학을 말씀드리기보다도 아, 이렇게 여러 대학에서 자유전공 또는 뭐 전공 선택, 전공 자율 선택 제도를 새로 이렇게 도입하는 대학들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조금 저희 그 외롭기도 하고 힘들었는데요. 어, 이제 같이 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졌구나라는 점에서 어, 상당히 그. 어뭐좀 긍정적인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 한동대라든가 전북대 한동대는 사실 오래전부터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던 걸잘 알았고요. 그리고 어 저희 학부에도 몇번 이렇게 같이 어뭐 찾아와서 이야기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어 조금 좀 들었던 생각은 한동대 나 이렇게 조금 좀 규모가 작은 대학과 그 다음에 또 저희 서울대도 그렇고 여기 그 전북대 나 한양대 처럼 이렇게 규모가 다른 좀큰 대학 이라고 할까요 이런 데가 조금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전북대 와 앞으로 어 한양대에서 오늘 발표하신 내용들이 어떻게 실현될지에 대해서 어 이제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장님 말 나오신 김에 뭐그렇게 어,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 않은 특히 아까 한 부장님도 기초 학문 분야 위축 말씀을 주셨는데 그는왜 그런 것 같습니까? 아, 어,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 글쎄 뭐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서울대학교라고 하는 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도 작용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 예, 아마도 다른 대학들의 경우에 이제 그 예전에 자유전공 제도를 도입했다가 없어진 경우들을 보면 대학 내에서 그 배치표상의 이 격차라고 할까요? 성적 격차가 상당히 좀 심하게 나는 경우에 그래서 이제 특정 대학에서는 어느 학과가 특정 학과가 아주 뭐 인기가 많고 그 다음에 배치표라든가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그런 학과로 이렇게 쏠리는 경향이 좀더 강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는 전공간의 서열 내지는 뭐 이런 그 입학 성적의 차이라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뭐 저희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비인기 전공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공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면 그 학과 교수 될수 있지 않냐. 아, 사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아,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아, 조금 더그이 자기 진로 내지는 취업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어 조금 좀 그런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어, 상당히 서울대만의 특수성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구요. 아, 어 그리고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어, 학생들이 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유 전공 학분이 자유 전공 학부 학적을 계속 유지를 하기 때문에요. 어 학생들이 이제 뭐 어디 다른 학과로 옮긴다고 그러면 소위 얘기해서 인기 전공 인기 학과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많고 비인기 학과의 졸업장을 받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서 아 그래서 이제 비인기 학과를 안걸려 그러고 인기 학과로만 선택해서 그 학과의 졸업장을 받고 싶은 아 그런 그 생각이 좀 많이 강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자유전공학부 학적을 유지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뭐 자유전공학부라고 하는 데가 어쨌든 자기의 그 소위 뭐라고 할까 입시 시장 내지는 어 이런 취업 시장에서의 자기의 그 성과로서 딱어 되기 때문에. 아, 전공 선택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그런 거에 상관없이, 아, 좀뭐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꾸리거나 아니면은, 어, 하나는 좀 약간 부모님이, 그 원하는 전공 내지는 소위에게서 인기 이런 것들을 안전한 선택으로 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전공들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가능해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 외에 뭐 다른 학교에서 앞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전공 선택과 관련한 상담과 지도 안내 이런 것들이 또 일정 정도는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서울대학교 의 가장 큰 특징이 그 이중 전공, 자유 전공 그 적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 저 지금까지 저희 가지고 가 있는 그 아주 그 평범한 생각은 악재가 이렇게 전환 모형이라고 얘기했는데 1학년에서 전공으로 보내버리는 거. 서울대학교는 계속 킵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아주 저는 차별적인 거였다 말씀드리고요. 예, 방청 촬장 어떻습니까? 네 오늘 그 여러 대학의 또 상황들 설명을 또 해주셔서 저희가 또 설명을 드리면서 들었던 생각은 역시 이제 무전공 입학의 그 범위가 확대되고 또 학생들이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가 되면서 또 많은 대학들이 걱정하는 점들이 있는데요 보니까 대학들마다 미리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잘 고민하시고. 또학생들의 전공 선택에 따른 뭐 문제 혹은 혼란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좀 좋은한 그런 제도들을 같이 고민하고 계신다. 그런 점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쏠림 현상 이미 말씀을 하셔서 그냥 같이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제가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한동대학교에서는 복수 전공을 이수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82% 정도의 재학생들이 복수 전공으로 지금 어그 전공 두개 이상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세 개씩 선택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전공 그 선택에 있어서 쏠림 현상이 상당히 완화되고 좀 분산되어지는 그런 효과가 동시에 발견되기도 합니다. 또 학생들이 본인이 정말 하고 싶었던 전공과 그리고 또 취업을 고려하는 전공 진로를 고려하는 전공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두 개의 복수 전공을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서 물론 한 특정한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특정한 전공으로 학생들이 많이 선호가 모여지는 면도 있지만 그래도 극단적인 쏠림 현상까지는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또 우리 대학은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도 있지만 졸업하기 이전에 제한 없이 몇 번이라도 상관없이 언제든지 전공을 또 변경할 수 있는 자유도 허용이 되다 보니 아무리 취업에 유리한 전공이라고 해서 본인이 선택해서 전공을 이수하다 적성에 맞지 않거나 그러면 다시 한 학기쯤 있다가 다시 다른 전공으로 전공을 변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 역시도 그 전공을 어떻게 보면은 전공이 특정한 하나의 전공에 계속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동적으로 학생들의 수가 변화되어지면서 어느 정도는 학교 전체적으로는 균형이 유지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제도들이 참 필요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양 교과목에 각 전공의 기초 교과목이 내려와 있어서 학생들이 전공 기초 과목들을 들으면서 본인의 적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든지 아니면 우리 학교에서는 패스 페일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 권리를 학생들에게 보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학생이 어, 나는 문과 계열에서 공부를 했는데 전공을 이과 계열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새로운 학문 분야에 도전을 해야 되는데 학점을 못 받을까 봐 아예 도전조차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요 저희는 그. 일반 그레이딩 시스템으로 ABC로 학점을 주는 교과목이라고 해도 학생이 뭐 나는 만약에 이 전공 교과목에 처음 도전하는 것이니 패스 페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그 전산상에서 그렇게 신청을 하면 신청된 내용을 보고 그 교과목 담당 교수님이 패스 페일로 그 학생만 혹은 그렇게 신청한 학생들만 어 이제 그 패스 페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교수님이 허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패스 페일 제도를 통해서 학생이 새로운 학문에 부담 없이 한번 도전해 볼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역시도 저희들이 이 복수 전공 제도와 또 이런 다양한 제도들을 통해서 다양한 전공의 탐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선택을 하고 그 이후에 또 자유롭게 변경하는 이 모든 제도가 유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어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그럼 말씀 나온 게 방천사님께 하나 또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서울대하고 한동대 보니까 제 표현은 제한 없는 전공 변경 언제 나아? 네, 아까 김보수 교수님께서 서자효과 말씀 주셨는데 저도 그거 제일 걱정했거든요. 1학년 때부터 그과로 온 친구들이 있는데 중간에 치고 들어오면 저희는 편입생 효과다. 제가 이제 학습 참여 연구자라서 편입생 연구해 보면 은둔, 메토리, 따로 놈 그런 학점은 높음.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시기하거나 좋은 오빠 언니는 또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정서적 소저 효과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그만 기초 얘기는 하셨지만 공대, 많은 공대 선생들이 기초 없는 애들. 중간에 치고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런 건 없었습니까? 일단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하고 변경하는 것이 이제 자유롭게 허용이 되기 때문에 전공을 졸업하기 이전에 두번 내지 세번 변경한 학생들은 정말 흔합니다. 그러니까 전공을 변경했다라는 것이 한동대 안에서는 전혀 그것이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고 하나의 그냥 자연스러운 상황들로 저희는 인식이 되기 때문에 뭐3학년때 전공 변경해서 우리 전공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뭐 학생 사회 안에서 그게 도드라지게 이렇게 그 학생이 보여질지도 않고요 누구나 다 그런 이제 특징이 있어서 오히려 자연스럽게 전공을 이수해가는 그런 오히려 강점으로 제도가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동대 얘기고요 <laughs>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일관성 없는 여러 개 파편화된 교육 뭐 쉽게 그면 죽도밥도 아닌 거 아닐 수 없느냐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서 당연히 다음 질문은 어떻게 이제 학사 지도를 하느냐 전 선생님께 한양대 뭐 초제 일관형이면 문제 없는데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면 서자도 되고 기초도 없고 저희가 이제 법전원갈때 고시 낭인을 예방하기 위해서 로스쿨 간 건데 이거 뭐 선택 낭인이 생기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 그건 나중에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기 방찬 님 나중에 질문 답변 기회 되실 때저 궁금했던 게어 교차 전공 굉장히 좋았다고 했는데 그 이과에서 문과 오는 건 그럭저럭 근데 문과생이 미적 <laughs> 확통 뭐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이과 가 가지고 공업, 공업 수학도 들, 새로 들어야 되나 뭐가 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무처장을 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그 상황에서 아까 1학년에 전공 기초 과목 좀 미뤄 놓다 교양 기초 교육하는 선생님들 만나면 그 교양 교육의 파괴다, <laughs> 전공 밀, 이런 얘기 할수 있어서 그런 말씀 전해드리고요. 나중에 시간 되면 좀 말씀하고 하고 예 전북대 최부천님 네. 아 네. 어, 사실은 오늘 저희 처장님이 자리를 하셨어야 했는데 바쁘신 일정 때문에 제가 대신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이렇게 듣고 보니까 이미 이 전공자율 선택제를 선택해서 오랜 시간 운영해 온 대학들의 사례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워 가고 어, 가는 자리가 된것 같습니다. 특히 한동대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학사 구조의 유연화 이거를 완벽히 실현하고 있는 대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 그래서 그런 좀 여러 가지 모델들 모형들 그리고 그 세부적인 방안들 이런 것들을 추후에 좀 어, 많이 공유해 주셨으면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이제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지금 이 대학 혁신의 기로에 서 있고 어떻게 이 전공 자율 선택제를 확대해야 될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들도 작년 글로컬 대학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심과 진통이 있었고요. 어 그리고 다행히 또 구성원 간의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있는 데에서는 또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혹시라도 다른 대학들이 이 전공자율 선택제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희 대학에서 어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도움 드리고 자료들도 좀 공유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주 그 감사드리고요. 말씀 나온 김에 또한몇개 여쭤볼게요. 일단은 뭐 전공학점 상호 인정제 저그 굉장히 어, i m p r e s 했는데 솔직히 이제 특히 이제 이공계열 선생님들. 우리 학과 수업 안 들으면 그 전문성을 갖췄다고볼수 있나요? 취업 역량이 있나요? 우리는 뭐101 듣다음에 102 듣고 2 0이203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요 하는데 이걸 텃탈한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임프레시브하게 받아들이면이 있었고 조금 보완 설명 필요 저 아까 랜덤 배정 신입생과 재학생의 이원화 조금만 보충 설명해 주실까요? 어, 일단은 지금 이제 저희가 확정된 건 없고요. 지금 교육혁신 TFT에서 단과대학별로 조사된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 최종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희가 신입생의 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학생들이 1학년으로 진입하면 일단은 학생들이 희망하는 전공들을 어, 신청하도록 해서 가배정하는 안이 조금 주력 되어서 집중해서 지금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그다음에 이 학생들이 일단 가배정 학과 내에서 어, 뭐 평생 지도교수의 선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에서 어, 뭐 보완할 수 있는 것 지원책들을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뭐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내용으로 확정되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네. 예, 다음 유호경 교수님. 어 제가 좀 늦게 와서 슬라이드 주로 이제 많이 보면서 항상 부러워했던 건 어, 서울대하고 한동대는 오래해서 음그 경험의 축적이 많이 있었을 것 같고요 시행착오도 이제 좀 덜할 것 같고 전북대는 글로컬 사업이 해서 돈도 참 많고 한양대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되지? 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아까 저희들 커리큘럼 보면. 돈이 되게 많이 듭니다. 저희들이 막 계산을 막 해보니까 대학 혁신지원사업 가지고는 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저희들이 이제 도네이션을 받을 때 이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과목에다가 이름을 붙여서 아까 뭐 예를 들면 Calculus in Context with 뭐 SKT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좀거들려고 어 합니다. 뭐그 왜냐면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기존에 안 해봤던 교육이고 그리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경험들이 많으시니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제 경험. <laughs> 근데 저는 그 한양대 발표 들으면서 오늘 민경찬 원장님 계시지만 제가 그 태재대학교라고 한국 형 미네르바 대학 설립 추진 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연구를 한 1년 미네르바 대학 선생님들하고 줌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역량도 개발하고 교육과정도 스터디 쪽 해가지고 이제 서울대학교 얘기 들을 때부터 쭉 계속 미네르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프로젝트 학습으로 끝나는 그래서 제가 아까 유처장님이 한양대 교육 실험이라고 해서 제가 다 써놓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도전적 두 번째 응원은 해야 되겠다 하지만 걱정은 된다 어떻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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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항상 총장님은 아 첫째 저희 발표를 듣거나 이제 처장단 회의나 뭐 입학 뭐 이런 여러 관점에서 얘기하면 항상 천재적인 발상이다. 음 근데 가능하겠냐 두 번째 질문은 가능하겠냐. 그래서 저희 대답은 가능하지 않으면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죠. 아 어, 다행인 것은 일단 학교 내에 교수님들이 생각보다 꽤 호의적이세요. 그 이렇게 그러니까 방향은 맞다. 이제 방향은 맞는데 어, 우리에게도 좀 시간을 좀 달라. 나는 시간이 없다. 왜냐하면 어, 나도 해봤자 2년 반밖에 처장 못 한다. 그러니까 2년 안에 쇼부를 치자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반 협박을 하는데 일단 마인드셋들이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어, 교수님들이 좀 도와주려고 하고 옛날에는 그렇게 어, 절대 안돼 우리 정원을 감히 가지가 뭐뭐 이런 접, 접근법이었는데 야 이게 결국 은 우리 학생 아닌가? 우리가 잘 키워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인재에 대한 걱정이어서 도전적이긴 하지만 성공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전해 보겠습니다. 정말 응원드리고요. 연구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미네르바 바다 조사 태제대 어떻게 되고 이제 좀 궁금하기도 한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고등교육 연구해 보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상향 평준화되는 는것 같아요. 교육 혁신 면에서 자 시간이 얼마 많이 안 남아서 다시 돌아가면서 할 텐데요. 제가 선생님들께 들어온 질문을 한번 일별을 하고 어떤 거는 발표하는 과정에서 답이 됐습니다. 플러스 이런 걸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에게 뭐 조언해 드리고 싶다. 먼저 우리 김범수 교수님께는 18학점이 추가로 듣는 거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중요한 건 제가 진로 탐색, 진로를 갑자기 변경하는 학생들. 어떻게 할 거냐, 또 전임 교원의 역할이 뭔가, 이게 사실 오늘 좀 많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요. 거기 플러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예, 어,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전공을 변경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선택했다가 어, 이렇게 갔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수업을 듣다 보니 좀 다르다 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어, 그래서 저희들도 어, 그런 학생들의 이제 그 전공 취소와 다른 전공을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뭐 몇몇 학생들 같은 경우 여러 전공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 그런 와중에 아, 좀더 이렇게 그 졸업 기간이 길어지는 아, 그런 부작용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 그래도 자기가 선택한 전공이 그걸 계속 가지고 유지하기보다는 그래도 또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는 취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 상당히 만족도는 높은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에서는 전공 선택과 취소, 그 다음에 진로 여러 가지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 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학부에 전임교수 선생님들이 많은데요. 아, 전임교원 선생님들이 하는 역할은 사실은 이제 수업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그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뭐 융합, 저희는 그래서 사실은 저희 학부에 계신 선생님들의 전공은 다양합니다. 아, 특정한 하나의 전공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정치학입니다만 정치학, 철학, 물리학, 수학, 역사학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전대하시하시도분시고시제학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상당히 통계학 에그 뭐 다음에, 다양한 전공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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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그 선생님의 전공을 이렇게 소개하는 역할, 그런 전공에 탐색할 때 이제 도움 주는 역할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만, 학생들하고 이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어, 하다 보니까, 아, 좀뭐 이런 이야기가 조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좀 우리 이렇게 좀... 뭐라고요? 아까 우리 배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MT도 가고, 뭐 같이 어울려서 술자리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어, 이게 약간 좀, 뭐, 이 자유전공학부라는 데가 그래도 중심이 있는 데고, 이렇게 누구, 어, 뭐한 10년, 20년이 지나도 왔을 때 예전부터 계셨던 선생님이 계시고 그래서 사실은 졸업생들이 저 되게 많이 찾아오거든요. 안 졸업한지 한 10년 지난 학생들도 찾아오기도 하고 결혼식 주례도 부탁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이게 사소한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일정 정도 그이 교육 기구라고 할까요? 교육 단위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이런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또 상당히 또 이렇게 결속력도 생기고요. 어, 저희들이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결속력을 강조하기도 하고 해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 전공 선택을 하면 사실은 1학년 때는 저희 학교에서막 열심히 생활을 하다가 2학년 때 돼서 전공 선택을 하고 나가면 그 해당 전공에서 주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 그런 학생들이 다시 또 모여서 어, 뭔가 이렇게 활동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어, 여러 가지 또 융합 적인 그런 그뭐 세미나 전공 선택 이후 교육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 하는 시스템을 아, 갖출 수 있는 데서 어, 아무래도 이렇게 또 전임 교수 선생님들이 계신 게 아, 상당히 좀 어,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아, 미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방청료 차장님. 그러니까 단수 전공도 가능한 건가? 아까 이제 복수 전공 의무화했다고 말씀 주셨고 역시 팀 그러니까 성대는 게 LC라고 하는데 러닝 커뮤니티. 이 친구들이 학과로 나눠줘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는 평생 친구들이 더라고요 팀제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그거와 관련해서 또 저희도 rc 좀 고민을 했어요 오늘 rc 얘기를 많이 안하신 것 같은데 rc 와 전공 이런거 좀 엮어서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어, 우리 학교에는 어, 그 저희가 이제 rc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그 생활관들이 있다면 그 생활관이 단순히 그냥 잠만 자는 그런 기숙사의 개념이 아니라 저희들은 그 교육의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대학 전체적으로는 rc가 6개의 rc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rc들마다 팀들이 있어서 각 rc에 있는 팀에 속한 학생들이 아까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 학생부터 1 2 3 4학년 그리고 모든 전공 학생들이 다 있는데요 학교에서 랜덤하게 rc 안에서 랜덤하게 돌려서 팀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동대의 교수님들은 기본적으로 전공에도 소속되고 또 팀도 마다서 특정 RC에 소속된 교수님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시는 거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소속감도 가지지만 RC 팀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기 때문에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전공 없이 입학하면 소속감이 문제가 되지 않냐? 전공을 원하는 전공 못 하면 이제 중도 탈락이 높아지지 않냐 그러는데 한동대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의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학교에 대한 굉장한 소속감, 만족감, 학업에 대한 어떤 그 성공의 경험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되는 배경 중에 하나가 이런 무전공 또 자유로운 전공 선택의 제도도 있지만 저는 이 RC에 기반을 둔팀 제도가 무엇보다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과 학생의 관계, 학생과 학생의 관계가 다른 대학에선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오히려 학생들이 성장하고 리더십을 키워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어좀 전에 또 이제 질문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전공을 문과 배경으로 공부했던 친구가 학생이 이과 계열의 전공을 선택했을 때 전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사실은 우리 대학의 교수님들도 그 부분은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 이렇게 뭐 계열에 상관없이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이제 문과 계열로 공부했던 친구들이 다시 말해서 심, 심화된 수학에 대한 지식이나 물리 뭐 이런 지식 없이 공대를 예를 들어 선택을 했 공대 의 전공을 선택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교수님들이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어 추가적으로 수학 그 캠프나 프로그램들을 비교과로 열기도 하고요 또 공부 잘하는 선배들을 학생들에게 1대1로 매칭을 또 시켜줘서 학생이 본인이 의지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따라올 수 있도록은 계속 허용을 하고 끌어가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친구가 끝까지 본인이 지식이 부족해서 만약에 전공을 이수하지 못하면 또 전공 변경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 과정에서 본인이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공부하면 어쨌든 그 전공을 졸업할 때에는 그 전공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어서 졸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공성은 충분히 확보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최근에도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었었는데요. 우리 학교의 학생 한 명이 애플에서 개최했던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면서 그 애플의 CEO였던 CEO인 팀쿡 앞에서 한번 이렇게 시연을 하는 코딩 시연을 하는 장면이 사진으로 찍혀서 크게 보도가 되었었는데 그 학생도 문과 계열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쪽에 전공을 탐색을 하면서 흥미를 느껴서 오히려 앵간한 대학의 그 코딩 공부한 학생들 못지않게 그러한 성과들로 이어지고 있는 케이스들은 우리 학교에 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결국은 어 힘드시지만 교수님들이 더 많이 애정 가지고 노력하시면은 어, 또 그만큼 더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이렇게 어떤 그 여러 전공의 선배들 까지도 같이 좀 지원하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지면 학생들 한명 한명이 본인이 하고 싶은 전공을 좀 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동대 한번 깊이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 한동대 선생님들은 한동대 학생들을 동역자로 여깁니다 <laughs> 재미있는 제가 그때 워딩 이었는데 최경숙 부처장님 질문이 이런게 아주 저도 아주 흥미롭게 들었는데 기초학력 인증제 이거 조금 설명을 좀더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었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전북대가 큰 대학이고 국립대학이고 정말 컨센서스 빌딩 하기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글로컬 대학 30회 효과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그, 상당히 큰 혁신적이더라고요. 어떻게 끌고 나갔을까. 예. 어, 일단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순탄치는 않았고요 가장 큰 역할이 아무래도 총장님의 좀 그런 리더십이 좀 많은 역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과대학 순회 방문을 해서 아까 의료, 의견들을 다양하게 수렴을 했고 거기에서 얘기된 여러 쟁점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또 마련해서 이렇게 이렇게 대처하겠습니다라는 설 설명회, 간담회, 공청회 이런 것들을 어, 뭐 교수님들 대상으로, 그리고 학생들 대상으로, 그리고 어, 직원 선생님들 대상으로 저희가 정말 엔드리스처럼 끊임없이 했고요. 설득이 될 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저희가 세 분의 부총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학부 총장님, 그리고 연구부 총장님, 어, 그리고... 어, 갑자기 <laughs> 아 아니, 아니 연구 그다음에 내 네, 교학 그다음에 네네한번제네제어 이거 보시면 저희 부총장님께서 화를 <laughs> 내실 것 같은데 네네아 그러니까, 예. <laughs> 네. 그래서 아, 이세 분을 중심으로 해서 단과대학을 이렇게 역할을 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총장님 중심으로 해서 다시 또그 단과대학 분담된 그 단과대학에 가서 계속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네네 네. 어, 아까 그 기초 학력 인증제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는 그 예비 학 기제, 사학 기제, 그리고 기초 학력 그 인증제 이런 것들을 지금 도입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 학 기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기본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해서 입학 전에 3주간 45시간 집중 수업을 실시합니다. 어, 그리고 기존을 충족한 학생들은 바로 기본 교과 이수를 면제시켜 주고요. 입학 후에 수준별로 사학기제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사학기제 같은 경우에는 전 신입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기초학력 진단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기본반 이수 대상자를 선발해서 정규학기 그리고 방학 특별학기를 활용한 맞춤형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인증제 같은 경우에는 학업성취도 평가 70점 이상을 획득한 학생들한테 기초학력 인증서를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발표할 때 말씀. 말씀드렸던 큰 사람 프로젝트 그비교과 과정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증해주는 큰 사람 프로젝트의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인트들이 쌓이면. 학생들이 이큰 사람 장학금이라는 걸 받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은 어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받는 성적 장학금과 함께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제도를 좀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유경 차장님. 첫 번째로 개인적인 바람은 아 정말 도전적이고 응원하고 싶고 팔로우 연구를 계속 해보고 싶다 교육학자로서 자한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질문도 있고 아까 그 말씀 들으면서 멀티 아, 디스플리너리한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제가 또 교무처장 하잖아요 아, 선생님들 다 겸직 발령을 내놔 또안 하려고 할 텐데 누가 거기 가서 가리키나 교수 누가 그거를 하나 전임이 아니라면 이, 이걸 이 자기 목과에서 가르치는 것도 되게 힘들고 책임 지수 채우기도 힘들다고 할 텐데 여기 갑자기 쓸데없는 실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네, 예, 그런거 어떤 여기 지금 교수진 구축과 운영 야 대외비 인데 <laughs> 아 요, 요거 요까면다 아는데 아 어... 안치면서 가르쳐드릴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전임 교원님들이 음 만들고 있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시도해보지 않았는데요. 영국이랑 호주에서는 시도하고 있는 저희가 이제 요 제도를 만들면서 전 세계를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팀원들이 책으로 보는 건 한계가 있고 이제 친구들한테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그들이 만드는 실라부스를 봤는데, 그 한국에서 만든 실라부스는 미국 것도 아니고 굉장히 애모호하더라고요두 뭐 장, 세 장짜리가 다잖아요. 미국도 뭐 그렇게 많이 길게 안 쓰더라고요. 근데 영국하고 호주는 엄청 길게 씁니다. 그각 주차별로 거의 한 40장, 50장을 씁니다. 그게 힌트입니다. 즉, 아마도 인터칼리지에서는 아, 전임 교수들이 그렇게 많이 안 가르칠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어, 한 가지만 네, 하시죠. 네, 생각났습니다, 네. 부총장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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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잠깐만, 저, 제가 저도 계속 궁금했는데 국제 산학 아니 아니요, 저희가 교학 부총장님과 네, 연구 부총장님과 제가 제일 존경하는 좋아하고 또 중요한 대외 취업 부총장님이 계십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네. 예. 어, 시간이 뭐다 지나가지고요. 여기 지금 저희한테 주신 질문은 각 연사님들께 드려서 어, 여기 지금 질문 주신 분도 있기 때문에 답을 할수 있으면 답을 할수 있도록 하고 어, 또 연사님들께서 녹화본은 공유할 수 있겠다 말씀을 주셔서 녹화를 할수 있도록 하고요. 이 자리에 지금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송창수 회장님 계신데 어, 많은 대학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협의회하고 나중에 교육부하고 뭐 발표도 중요하지만 질의응답으로 많은 걸좀 풀어나가는 그런 플랫폼도 장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예, 교육부 여기 와 계신데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Q&A 컨설팅 이런 거 있죠. 예, 뭐 저희 굉장히 좀 시간이 너무 짧아서 뭐또 미련이 남아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 토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